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홀라 홀리즈입니다. 아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넷 세계 랭킹 1위 점수를 봤을 때 2300점인가 그랬거든요. 근데 이분이 지금 며칠 만에 2836점을 찍었습니다. 아니 미쳤어. 자넷으로 2800?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이번 시즌에 3000점 넘기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막 점수가 이렇게까지 높아지면 한 판 이길 때마다 2점인가 3점씩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. 매칭도 엄청 안 잡히고 그럴 텐데 와 이 점수 어떻게 찍었는지 어쨌든 참 대단한 유저인 것 같습니다. 3대3 승리수가 117,048회야 미쳤다리. 아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자넷으로 즐겨보려고 하는데 자넷이 막 그렇게까지 사기챔은 아닌데 은근히 또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서 생각보다 지금 메타에서 많이 좋은 브롤러거든요. 오늘은 또 쇼다운 달려보면서 이가젯 이스파로 딱 쇼다운 전용으로 장착하고 한번 가볼게요. 가자. 오케이 자넷. 얘가 딱 이가젯이 생존기도 되고 이스파 끼면은 또 일반 공격도 빨라지기 때문에 이 조준 속도가 그래서 참 딱 쇼다운 전용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세트가 일단은 스파이크도 만렙이네. 오케이 이거 잡아주고요. 스파이크 두방 컷 나이스. 오케이 버즈 버즈 커먼. 아 이거 버즈는 갱이 안되겠다. 이제 좀 있으면 공 찰 것 같아가지고 여기 날아가면은 그대로 그냥 잡아줘야죠? 그렇죠? 잡았죠? 잠깐 이가젯 그렇지 그로 바로 복수? 그렇지 이거지. 이가젯을 이렇게 활용해주는 거고 써지 올 거거든 지금. 와봐 미안하다. 오케이 날아가지고 일단은 간다잉 예 투빙이 나이스. 오케이 야 이거 솔직히 못 잡을 줄 알아서 좀 후달렸는데 이걸 잡아버리네. 짜잔. 오케이 상대방 저기 있죠? 나이스 녹여버리기. 소리 지르면서 갑자기 녹여버리기. 상대방 깜짝 놀라가지고 가젯도 못 쓰잖아. 자넷이 분명 난이도도 꽤 어려운 브롤러라서 옛날에 막 서지나 이런 로사 처음 나왔을 때 이런 것처럼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. 그래도 뭔가 나름 쓸만합니다. 자 일단 에드거 자 때려주고 에드거 자주 잡았죠? 오 쉴드 오 쉴드 쓰면 버즈가 안 잡냐 저거? 아 잠깐 잡아야지. 야 이거 쉴드 잠깐만 죽어 나이스 잡았고요. 아 이거 버전 특급 다 뺏겼나? 오케이 아니다 데릴 데릴 일단 아 데릴보다 이거 큐브를 못 참아. 큐브를 참을 수가 없어 이거. 오케이 큐브 내꺼 큐브 내꺼. 어 잘 가시고요. 오케이 데릴 안 잡아도 돼 큐브부터 먹어야 돼 이거. 오케이 자 에드거 날아와봐. 어차피 궁 있기 때문에 아 가젯 있기 때문에 그냥 점프해서 넘어가버리면 되니까 생각해. 오케이 도망가네 이거를. 오케이 요러면은 따라가야지. 자, 아 잠깐만 아 잘못 썼다. 아 너무 짧게 점프하긴 했는데 오케이 해주고 그렇지 잡아야죠. 아 이거 잡자 안되겠다 너무 킹받아. 에드건 이거 잡아야 돼 가서. 야 어디가니. 어 난 날아다니죠. 어 잘 가시고요. 와 잠깐만 얘 개 아파 잠깐만. 어 도망가 와 어 물 아 까비. 아 이게 순식간적으로 가젯을 활용할 때 조준을 쭉 해야 되다 보니까 아 살짝 좀 바로 사용이 안 되네. 때려주고 자 이거 먹고 갑시다. 점프 뛰어서 뭐 있나요? 오케이 야 구록 두 개 먹네. 그렇지 홀트 가자. 저거는 못 참잖아. 쟤 두 개 먹는 참을 거야? 어 참지 말고 잘 가시고요. 오케이 큐브 못 참지. 이거 어디 큐브 다 먹으려고 큐브 어디 다 먹으려고. 오케이 잡았죠. 와 자네 판정 좋은 거 봐. 상자 뒤에 숨었는데 이게 맞네. 나이스. 오케이 센터 쪽에 뭐 터졌는데 하나? 오케이 한 대 때려주면서 날아가 버리기. 잡고 넘어가면 되죠? 깜짝 놀랐죠? 오케이 잡아주고요. 오케이 이런 식으로 벽 넘는 거 잘 이용해주시면은 이 두 번째 가자 진짜 좋은 것 같아. 쇼다운에서 위쪽에 큐브가 하나 있는데 저거 못 참는데? 여기 불이 있다. 여기다 여기 숨어있죠? 뭐하니 잡아주고 피해주고 그렇죠? 비도 그냥 벽 이용해서 잡아주고요. 뭐야 둘 싸우니? 잘 가시고요. 오케이 야 그냥 사거리 각이니까 너무 쉽네. 이거 이가젯 이습하면은 자넷이 거의 솔로 쇼다운 최강자인데 여러분들 궁극기로 날아서 도망갈 수도 있고 가젯으로 벽도 넘을 수 있으니까. 이거 페퍼 먹으러 오냐? 페퍼 와봐. 그러면 나는 넘어가서 킹밖에 잡아버리기. 나이스. 아이고 큐브가 먹기 전에 잡았어야 돼 내 건데. 아 까비. 아, 이거 쉘리 또 이거 상자 끼고 있으면은 제가 유리하거든요 이거. 여기 있으면은 야구르죠? 큐브 뺏겨가지고 야구르죠? 도대체 오케이. 얼마나 먹는 게야? 자 이건 일단은 뺏어 먹고 오케이.
쉘리 지금 큐 뺏겨가지고 화났다 지금 이제. 이러면 잡아버려야죠. 오케이 잡아주고 쉘리 가드 썼는데도 잔넨시 워낙 사거리 길다 보니까 그냥 잡았고요. 4명 남았네. 에드거가 지금 큐브 조금 먹은 것 같거든. 5개 이렇게 괜찮아. 판정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냥 벽 이용해가지고 잡아버리면 되죠. 거리 닿죠? 거리 닿죠? 이거 잡히죠? 잡히죠? 잡았죠? 잡았죠? 팔 짧죠? 에드거 진짜. 아 에드거는 버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진짜로. 이거는 브룩이 여기 있으면 킹 받아서 궁 쓸 거거든? 그러면 큐브 먹고 바로 점프. 오케이 궁 안 쓰나? 오케이 궁 안 쓰나? 이렇게 되면은 브룩 에모 뺄 때 살짝 도망가. 그렇지 이렇게 도망간 척 하면서 그렇지 궁 쓸 때 가젯으로 덮쳐버리기. 아 진짜 누구야 자네 왜 이렇게 잘하. 아 499점 킹 받네. 오케이 1점만 올리면 500이긴 한데 그래도 깔끔하게 이번 탄도 1등 달려봅시다. 옆쪽에 있는 상대 이렇게 이런 거 아 뺏어먹으려고 했는데 뺏어먹을 건데 아 까비. 아 이건 좀 아까운데. 코치 잡았다. 코치 잡았죠. 오케이 자, 그리고 이거 보 아 보면은 살짝 가볼까? 오케이 피해서 그렇지 M 한번 피해주고 그렇지 그리고 피해서 무빙으로 그렇지. 아 이거 안 죽어? 그러면 날아가서 마무리 또 해줘야지. 못 탔다 이거죠? 나이스. 오케이 지렸고요. 그리프 6개야 벌써?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저거? 아, 그리프 저거 잡아야 되는데. 일단 다이너 오케이 살짝 피해주고. 다이너가 세상에 잡기 제일 쉽거든? 아 이제 잠깐만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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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오, 그래프 잡혔다. 잠깐만. 그래프 몰트산 잡혔거든? 어디갔죠? 다이너가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다이너 가든 한번 쓰면은 잡을 수 있거든요 사실. 근데 이거는 좀 아낄게요. 이렇게 아끼고 가서 거리 좁혀가지고 잡았죠 이거? 잡았죠? 그렇죠? 모티스 들어와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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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티스 왜 도니? 아 모티스 잡아야 되는데 킹받게 해가지고. 자 일단은 모티스부터 압박하자. 이거 궁 차기 때문에 그냥 밀어 계속 모티스. 그렇지. 그래서 밀면 되죠? 오케이. 밀면 알아서 양각 잡히죠? 죽어! 죽어! 날아주고요. 오케이. 잡자. 나이스. 잡았고요. 크랭크 이쪽까지 붙지 않았나? 여기까지?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. 오케이. 여기까지 붙었죠? 다 알고 있죠? 나는 그냥 시야가 넓어서 다 보이죠? 잠깐만, 이거. 용감하게. 덤벼. 아프죠? 범위 넓죠? 나이스! 어부지리. 좋았고요. 프랭크가 딱, 칼을 깎아줘가지고. 죽을 거야? 오케이. 그러면은 세레머니로 물병이. 오케이. 아야 너무 시시하다 이거. 500점 이렇게 쉬운 거였어? 아 시작할게. 오케이 500점 찍은 김에 바스켓볼로도 한번 캐리 가볼게요. 이게 확실히 자넷은 1스파보다는 2스파가 많이 좋네. 부시크를 날아 살 일이 생각보다 없기 때문에 일단 전 2스파가 훨씬 더 좋은 거 같고요. 애플 가가지고 그렇지. 이것도 거의 코랑 나오지 않았나 이거 잠깐만. 날아서 일단은 그렇지 나이스. 날아서 다 잡았죠. 슈팅 되냐. 아 까비. 리바운드. 아 도망가야겠네. 오케이. 야 어떻게 넣었냐. 나이스 좋았구요. 자 이거 내가 엠즈를 잡아줘야겠구만. 지금 엠즈가 카드 카운터라. 오케이 다 잡았다. 그렇지. 그리고 마지막 풍샷 슛. 나이스. 아 슈팅 깔끔했다. 아 진짜. 와 이렇게 해서 오늘 저도 흑우 계정에 있는 잔에 500점 찍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2836점 좀 대단한 것 같고 이분이 3000점 찍기를 괜히 저도 응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3000점 달성할지는 여러분들도 같이 순위표 보면서 기대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홀바!